오늘 출퇴근할 때, 등하교 할 때, 하물며 집 앞 편의점 갈 때 어떤 길로 가셨어요? 매번 가던 익숙한 그 길?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는 전례 없던 새로운 길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 의뢰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의 길을 활짝 열고 있는 이들. 어? 저기요! 같이 가요! 반도체요? 썰어드립니다. CXL은 차세대 컴퓨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패러다임 시프터입니다. CXL이라는 게 정말 생소하실 텐데요. 일을 쉽게 풀어드릴 디램 솔루션의 박준희, 신사업계획팀의 김현재입니다. 바야흐로 챗봇,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 세상은 좋아졌지만 컴퓨팅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아주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아주 데이터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도 F도 나도 왔어요. 기존 컴퓨팅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온 거죠.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CXL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CXL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로 말 그대로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보다 빠르게 연산할 수 있게 하는 PCI 기반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CPU, GPU, 메모리의 인터페이스가 제각각이라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간의 효율적인 연결이 어려웠는데, CXL은 기존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인터페이스를 PCI 통신규약하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시스템 용량이나 대역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CXL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호, 요 친구만 있음 지연 시간이 완전 줄어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CXL은 PCI 기반의 인터페이스 통신 통해서 시간도 단축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의 길을 확장시켜주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차세대 인터페이스답게 폼이 장난 아니네요.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는 요 CXL을 어떻게 쓰고 있죠? CXL을 기반으로 한 디램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CXL 디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서 SSD 꽂던 자리에 이렇게 꽂으면 되거든요. 많게는 수테라바이트까지도 추가적인 용량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것이 CXL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게다가 CXL 디램에는 CXL 컨트롤러가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CXL 컨트롤러는 메모리를 관리를 하면서 메모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DDR 메모리에서는 없었던 기능입니다. 이게 CXL DRAM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처리 속도도 높이고 용량도 확장하고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해내는 CXL DRAM. 이젠 CXL 2.0을 지원하는 DRAM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본격적으로 CXL 시대를 여는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잠시만요. 혹시 CXL 2.0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CXL을 입장했습니다. 현타가 퇴장했습니다. CXL 1.1과 다르게 CXL 2.0의 가장 큰 특징은 메모리 풀링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메모리 풀링은 여러 호스트가 메모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섯 사람이 각각 1리터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각자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 풀링, 그러니까 5리터짜리 큰 물통을 다섯 사람이 공유해서 쓰면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물이 부족할 때 요청할 필요 없이 바로 5리터 물통에서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CXL 2.0은 허가 없이 접근하여 정보를 읽는 등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CXL 메모리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는데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연결, 분리를 할 수 있는 핫플러그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완벽해지는 CXL. 이렇게나 좋다는 거 세상 사람 모두가 알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범용성을 갖는다는 거는 엄청 중요한 요소인데요. CXL DRAM 같은 경우에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계 구축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CXL 컨소시엄이나 제덱 같은 단체에서 시장의 방향성이나 고객의 니즈들을 열심히 파악을 해서 CXL DRAM의 스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향한 길, 그 선두에 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하죠. CXL DRAM 자체가 DRAM을 기반으로 한 첫 솔루션 제품이다 보니까 전례 없는 규모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획자로서 지치기도 했는데요. 고객이나 시장에서 정말 원하던 솔루션이다라는 반응을 얻었을 때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서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었을 때 많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CXL D램을 개발하면서 수없이 많은 돌발 상황과 의도치 않은 동작들을 맞닥뜨렸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했을 때가 마치 이제 풀리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 순간 숨가쁘게 달리며 차세대 인터페이스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의 길을 열고 있는 이들. 삼성전자가 늘 그래왔듯 CXL 기술력이 누구에게도 지치지 않게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CXL 하면 바로 삼성전자가 딱 떠오를 수 있는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달리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CXL 전문가들을 응원하며 오늘의 반도체업 CXL 맛있게 썰어드렸습니다.